개관 시기가 늦춰지다 올해 6월 드디어 문을 연 춘천 반다비 체육센터가 휴관을 결정했습니다. 춘천시는 시설 개선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개관한 지 석 달 만에 휴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이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춘천 반다비 체육센터입니다. 다음 달 1일부터 두 달 동안 휴관에 들어갑니다. 시범 운영을 끝내고 유료로 전환하면서 수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게 춘천시의 이유입니다. 시설 문제는 준공 당시부터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. 먼저 두꺼운 철문으로 된 화장실 문. 그런데 휠체어 탄 장애인의 손이 화장실 손잡이에 닿지 않습니다. 휠체어 위치를 바꿔가며 시도하기를 여러 차례. 활동 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겨우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문이 다 사람이 열어줘야 돼요. 자동문이 아니에요. 들어오는 문은 자동문인데 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 부분은 또 이게 열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 문도 엄청 무겁고. 휠체어 탄 장애인의 출입이 힘든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.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다목적 체육관입니다. 보시다시피 자동문이 아니라 직접 문을 열고 닫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또 체육관 내부의 관람석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야 합니다.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. 없어요, 아주 접근성이.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체육관 질 때 고려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. 그 2층에서 관중석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층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계단에 리프트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면 그럼 엘리베이터가 있나라고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없어요. 하지만 이에 대해 춘천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법적 기준을 다 맞춰서 지금 크게 개선할 점은 없다면서도 이번 휴관 기간 동안 장애인 주차구획 표지판 위치 변경과 점자 블록 설치 등 경미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총 예산 240억 원을 들여 짓는 데 3년 가까이 걸렸지만 개관 석 달 만에 시설 미흡을 이유로 문을 닫으면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.